네, 이번 시간은 마사사키 키시의 하나, 꽃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칙 튜닝을 해야 하는데요. 6번을 D로 내려주셔야 되고, 5번과 4번은 그대로 두시고, 3번을 F샵, 그다음에 2번을 A, 1번을 D 코드, 오픈 D 튜닝이래요. 그래서 왼손에 아무것도 잡지를 않아도, 너무 큰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픈 D 튜닝 아무것도 잡지 않고 쳐도 D 코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하려면 이 카포를 키고 이렇게 착용해놓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카포가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에서 카포를 빼고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튜닝 먼저 해주시고요. 이제 악보 첫 번째 파트 보면, 자, 우선은 0에서 2가 나오네요. 0에서 2. 오른손이 1번 손가락으로, 네, 뭐, I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오른손에 1을 가시고, 자, 여기 0을 먼저 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해머링. 자, 그 다음에 왼손 아무것도 없이 엄지랑 4번. 자, 요번에는 요 부분부터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끊어보시면 편하시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0에서 2갈 때는 해머링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두고, 여기 3번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얘네들을 6번, 나머지 손가락은 4, 3, 2주를 책임져서.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여기까지 가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와 4는 지금 잡은 손가락을 반대로 해서 1번과 3번으로 혹은 새끼손가락으로, 1, 4로. 자, 여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가 두번 정도 움직여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려면 이제 얘네 손을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합쳐볼게요. 이렇게. 네, 그다음 여기 부분인데요. 5, 5. 저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을 4로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한칸 이동을 해서 5를 만들고 새끼손가락으로 5를 잡아서 여기를 5였다가 0이었다 다시 5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있었다가 빼졌다가 다시 생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한칸 떨어져서, 네, 이렇게 4, 2.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떨어지면서 1과 2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4분의 5 박자이기 때문에 박자를 잘 세셔야 돼요. 자, 우선 얘 1, 2는 1, 2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는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연주를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레이. 자, 근데 얘는 다시 처음처럼 출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똑같죠? 자, 여기도 앞에 부분이랑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 새끼손가락이 있었던 부분이 3으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를 3으로 잡고 이 부분 해결해 볼게요.
E할 때도 한번 쳐주고 E에서 4로 해머링, E로 풀링, 0으로 풀링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을 연주했습니다. 한번 더 해서 쳐주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여기 또 오오 하면은 아까 잡았던 거 생각해서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 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으로 3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3이 좋을 것 같아요. 3으로 치고 그 다음에 2, 4를 1, 3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살펴볼게요. 네 개씩 왼손 아무것도 없고 1이 생겨나면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쉽죠? 00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두 개를 동시에 왼손 두 줄이 해머링 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요만큼 또 한번 쳐보면 우선 여기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